안녕하세요. 대박 스윙,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이제 사이드블로 들어갔습니다. 드라이버 연재하고 있는데 사이드블로 처음에는 가운데다 두고 공이 티 위에 2층에 있으니까 들고 위로 들어서 빵 치는 친해지는 공과 정말 정말 친밀해지는 감각적인 영역에 집중하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사이드블로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 공도 보통 가운데 두잖아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근데 가운데 두면 사이드를 치려고 하니까 측면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조금 이쪽 왼쪽으로 옮겨 놓으니까 오호 잘 보여. 그리고 사이드 블로우는 어찌됐건 백스윙에서 옆으로만 들어가면 되니까 밑에까지 내려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바닥에 놓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들고 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공이 가운데 있었던 이 다운 블로우와는 달리 왼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몸의 중심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젠 왼손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일본어 나와바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왼손이 개입돼서 스윙을 해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복선을 깔았습니다. 이제 왼손에 대해서 공개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사이드 블로우 연습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봅니다. 이제는 공이 왼쪽 발에 있어요. 뭐 왼쪽 뒤꿈치도 좋고 왼쪽 뒤꿈치도 안쪽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측면이 잘 보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드라이버를 들고 쳐요. 그리고 위로 번쩍 들어서 위를 내려치는 게 아니라 이 툭 튀어나온 데 옆으로 들어서 옆을 딱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요.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옆으로 칠 거면 스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선수들은 이렇게 위로 들잖아요. 그렇게 딱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선수들은 여기에서 위로 쭉 드는 이유는 드는 것보다는 이 상체와 하체의 꼬임을 여기서부터 쭉 늘려가다 보니까 최초에 세팅된 이 대각이 점점 커지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선수들이 딱 이렇게 평면으로 세팅을 했다고 하면 쭉 돌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로 도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 라이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놓여있는 거에서 이 스윙 샤프트 각도대로 올라가야 하는 이 숙명,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턴을 하면 이 대각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정해진 이 스윙의 궤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난 오드레스 이게 편한데? 그럼 여러분의 숙명은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였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일단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서 팍 내려쳐야 되는데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건 길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수들이 쭉 올려서 옆으로 치려고 이 전환하는 위에서 옆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전환 과정 속에서 업라이트 했던 이 샤프트가 딱 서 있던 게 이게 평평하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옆으로 들어가서 공 튀어나온 데를 때리는 게 바로 사이드 블로우 또는 어퍼 블로우 형태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쭉 올라가서 그냥 옆으로 때리면 이 정도 될 거고 쭉 올라가서 위로 때리는 사람 어깨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가지고 확 올려치는 스윙의 형태를 취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못하시면 이 부분 계속 돌려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위로 번쩍 들어서 옆으로 내려오는 과정이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위로 쭉 올려서 내리는 과정보다는 위로 쭉 올려서 내리는 이 위치로 그냥 한 번에 들어가서 때려버리자. 그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옥스윙에서 여러분께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 옥스윙 개념을 약간 비켜놓고 우리가 때리는 위치에 갖다 놓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 알고 지켜봅니다. 자,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쭉 본다면 이 측면에서 보실 때 오른손의 위치 쭉 올라가서 떨어지는 이 위치잖아요. 이걸 이제 오른손으로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올릴 필요 없이 옆으로 딱 들어가서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고 오, 배 튀어나온다 여기네. 예, 가고 옆으로 싹 최대한 옆으로 빼고 옆으로 쳤더니 오! 공이 갑자기 감기는데요? 이게 왜 감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스윙이 업라이트하면 업라이트 할수록 공은 우측으로 날아가고 플랫하면 플랫할수록 공이 왼쪽으로 날아간다고 제가 강조를 수차례 했었죠? 오! 이제 사이드 블로우가 되니까
공이 왼쪽으로 도네. 그러면 드로우도 칠 수 있겠네. 오, 다시 놓고 옆에 보고 옆에 봐야지. 옆에 보고 들고 치라고 그랬지. 이제 그립이 이제 딱 이제 채가 처음에 막 떨리더니 이제 안 흔들려. 이렇게 가고 완전히 옆으로 가서 쳤더니 우와 왼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다시 이번에 한번 위로 한번 들어볼게요. 위로 그러면 그래도 왼쪽에다 두고 한번 위로 들어봐야지. 왼쪽에다 옆에 봤지만 이것보다는 약간 위로 들어서 쳤더니 오 진짜 위로 들어서 쳤더니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아 그러면 사이드 블로우 연습을 할 때에는 일단은 다운 블로우에서 공을 잘 치는 훈련이 됐고 그 다음에 사이드 블로우에서도 공은 맞힐 순 있는데 공 방향을 만들 때에는 아주 낮게 가면 왼쪽으로 날아가고 이거보다 조금 위로 들면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그 기준은 바로 샤프트. 팔이 이렇게 올라가도 샤프트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거 플랫한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럼 다시 아 그럼 방금은 너무 치켜들었으니까 다시 일단 지금은 낮게 드는 걸로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 보고 옆에 보고 낮게 엉덩이로 아 호호 우와 완전히 드로우가 나네. 오 좋아 다시 그러면 안으로 잡아당겨지는 건 어찌됐건 원의 운동이 시작됐을 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원심력이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구심을 만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속도를 더 빨리 휘두르면 아무래도 원심력이 세질 거니까 지금 왼쪽으로 좀 많이 감긴단 말이야. 이걸 좀 더 세게 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낮게 세게 쳤더니 오! 이거는 쭉 뻗어가면서 드로우가 났어요. 아, 와 이렇게 저도 옥 선생 기준으로 230? 아, 사이드 블로우를 무턱대고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랫하게 잡아 돌렸을 때 살살 치니까 왼쪽으로 많이 감겼단 말이야. 들고 완전히 살살 쳤더니 오우 너무 심각하게 감겨. 그러면 이건 원의 운동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구심이 너무 세. 그러면 내가 이 상태의 느낌으로 세게 휘두르면 원심력,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세질 거니까 일단 살살 치면서 왼쪽으로 휘는 각도의 스윙 궤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게 치면 조금 밀릴 거니까 방향 조절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쳤더니 오! 진짜야! 밖으로 나가다가 싹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지금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세게도 안 쳤는데 와 246이라는 숫자가 찍혔어. 옥 선생 기준으로. 아 이런 식으로 스윙을 만들 수가 있구나. 그럼 여기에서 이번 레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조건 처음에는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옆으로도 들어보고 약간 위 대각으로도 들어보고 위로도 들어보고 해서 공이 왼쪽으로 감기는 각도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구나. 세게 치지 말고 이제 거울을 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높게 드네. 이렇게 낮게 드네. 그래서 낮게 완전히 낮게 들고 쳤을 때 이건 너무 심하게 훅이 나는데 이 정도의 느낌의 스윙 궤도를 찾아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뒤로 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위로 뺄 수도 있고 왜 그립의 형태에 따라서 그러면 그 스윙 궤도의 느낌으로 세게 치면 낮게 와 완전히 이쁜 드로우가 나왔는데 와 이렇게 쳤더니 지금 259 나왔어. 와 아하 이런 방식으로 스윙을 찾아야 되는구나. 사이드 블로우 오른손 훈련은 이렇게 찾는 거구나. 그러면 옥 선생이 오늘은 오른손을 알려줬으니까 다음번에 왼손도 알려줄 수 있겠네? 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오른손으로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이드 블로우. 왜? 지금까지 오른손으로 계속 연습을 했잖아요. 다음 블로우, 사이드 블로우, 어퍼 블로우. 근데 공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왼손이 개입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으로 치는 사람은 왼손으로 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라고까지 단언했잖아요. 그럼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드라이버 치는 방법. 스윙을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막 이렇게 편하게 들면 안 돼요. 샤프트가 거의 내 엉덩이를 감싸는 정도까지 돌린다고 해도 절대 그쪽으로 안 가니까 진짜 살살 치는 걸로. 여기에서 완전 낮게 살살 칠 수 있거든요. 완전 낮게 빼서 이렇게 하면 공이 돌아요. 그래서 그 도는 각도를 찾은 다음에 스피드를 완전히 왼쪽으로 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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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치면 아무래도 원심력이 세지니까 밀리겠죠. 그러면서 똑바로 펴지는 그러한 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휘는 각도를 알았잖아요. 그럼 딱 보고 들고 세게 치면 이번에 쭉 뻗어서 약간 우측으로 출발했지만 쭉 뻗어서 날아가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한 200 제 기준에 한 256 정도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워낙 멀리 쳐야 되는 클럽이기 때문에 어떻게 원하는 대로 탁탁 떨어지겠습니까? 항상 패턴을 잡고 골프에도 그런 걸 인정해서 그런지 페어웨이를 넓게 주잖아요. 우리 일반 골퍼들한테 이렇게 여러분의 오른손의 사이드 블로우의 개념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이 쉽게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이드 블로우 왼손으로 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 텐데 진짜 재밌을 거거든요. 그거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연습 열심히 오른손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국동 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